마님! 웬 소란이냐? 저기 저 안에 저게 뭐가 있다고 이리 오들갑이냐? 무엇을 봤기에 다들 이토록 놀라는 것일까? 헛간에서 발견된 것은 목을 맨 며느리의 시신이었다. 무슨 일입니까, 형수님? 질부가 아닙니까? 목을 맨 겁니까? 그랬나 본데. 잘 모르겠습니다. 욕되게 사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습니다. 당숙! 쪽팔려서 자결한다. 그 얘기 맞죠? 죽은 우리 누이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죽은 우리 누이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죽은 우리 누이의 억울함을 우리가 여기 온 게 저자 때문이었구나. 조언을 드리자면 성의만 보이시다 손 떼시는 게 나으실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요? 그 집안 벌통입니다. 잘못 건드리면 쏘입니다. 아유, 초동수사는 어찌 이루어졌습니까? 목을 맨 시신이 있다기에 현장에 갔습니다. 당시 시신은 옮겨진 상황이었고 목을 맨 흔적이 뚜렷했다. 시신을 처음 본 자가 누구요? 저요. 창거를 가지러 헛간에 갔다가 발이 둥둥 떠 있는 게 보여서요. 올려다 보니까 전 우연히 그 앞을 지나다 봤습니다. 예, 맞습니다. 정이야! 어떻게 된 거야? 네가 그런 거야! 아니, 형님! 인간날에도 보고 계시는데! 무슨 이유로 자결을 한 것 같소? 자결이라니요? 정이가 왜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게 시신의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김영수는 자살일 리 없다고 주장했지만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는 자살 사건임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채택됐다. 고인은 뭐가 그리 욕됐을까? 욕되게 사느니 차라리 죽겠다는 유서를 남겼다 들었는데 며느님께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게 걔 오라비 때문에. 오라비라는 작자가 노상 와서 죽은 거리니 부끄럽고 창피해 기어이 목을 맨 겁니다. 오누이 사이에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복남매요. 웬 놈이냐? 형님, 또 왜요? 정이 잘 있나 해가지고. 정이야, 별일 없어? 지금 형님께서 이러시는 게 별일입니다. 돌아가세요, 오라버니. 다시는 오지 마시고요.
얼굴 들고 살 수가 없었을 겁니다. 오죽했으면 저 높은 곳에 올라가 목을 맺겠습니까? 며느리도 불쌍하지요. 가서 볼 일들 보십시오. 아니 뭐 살펴볼 게 뭐가 있다고. 가시죠, 영순이. 시신이 매달려 있던 삿갈에는 끈 자국이 한 줄로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목을 매 죽은 것이 아니다. 예? 죽은 게 먼저고 여기 매달린 건 그 다음이다. 목을 매 자결했다면 죽는 순간 본능적으로 몸부림을 치게 마련이다. 그랬다면 끈 주변의 먼지가 어지럽혀져야 마땅하다. 조선 후기 법의약서에도 끈 자국이 한 줄로 나 있으면 자살로 볼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하면 타살이네요? 시신을 봐야 확인이 될 텐데 상태가 온전할지 모르겠구나. 어디 묻혀있다 했지? 정희야, 시원하지? 김정희의 이복남매인 김영수. 놀랍게도 그는 김정희의 시신을 집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꼭 자고 있는 것 같지 않소? 금방이라도 깨어나서 오라버니 하고 날 부를 것만 같소. 제주사를 대비해 시신을 보관한 줄 알았는데 만약 그게 아니라면. 맞습니다. 시신에 어떠한 단서가 있을지 모르니까 잘 살펴주십시오. 자리 좀 비켜주시게. 대운 식초하고 술지개미를 섞은 겁니다. 이렇게 발라놓고 일각이 지나면 안 보이던 흔적이 드러납니다. 그 정도는 나도 안다. 괜찮습니다. 모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얘가 날 무시하네. 야, 어디서 저니까 도박했었단 줄 아냐? 그런데 몽이다.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맞아 죽은 사람한테 꼭 드러나는 건데? 맞아 죽은 게 맞습니까?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놈 짓입니다. 사도마님! 보약 좀 지워왔습니다. 아, 뭘 이런 걸 다. 우리 정희가 요즘 앞빛이 좀 어두워서요. 내놔, 내놓으라고! 이게 씨! 몸이라도 팔아, 뒷바라지도 모자랄 판에! 그 손 놓쳐붙자겠느냐! 형님! 그 손 놓으라고. 예? 아, 예. 정희야. 김정희는 노름에 빠진 권원중과 다툼이 잦았고 수시로 폭행을 당했다는 것이다. 권원중이 노름에 빠져있다는데 착안해 노름판에 잠입한 박문수. 저기, 자, 너무 앞동에 권은중 나리를 아십니까요? 잘해서 돈 꿔주고 못 받았구먼. 아니, 저 차용증을 써준다게 받아뒀는데. 아, 이거. 하, 이게 내가 속은 게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거. 어디 봐. 야.
강문수가 보여준 것은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였는데 이렇게 안 생겼던데? 김정희가 남겼다는 유서와 차영중의 피체가 같았다. 권원중이 유서를 조작했던 것이다. 수사를 중단하겠다더니 어찌 뒤통수를 치시는데요? 제가 죽어야 끝냈을 겁니까? 다 거짓말입니다. 모두 거짓말이란 폭탄 선언과 함께 종적을 감췄던 종 사월이 등장했는데 아씨 마님을 죽인 사람 날입니다. 조금 전 사월과 권원중이 함께 지내는 곳을 찾은 채호. 너 나 누군지 알지? 어떻게 알고 왔어요? 어떻게 알고 오긴? 나리가 알려줬으니까 왔지. 갈아입으로 좀 받아오라고 하셔서. 나리께서 왜 다모한테 그런 걸 왜 시켜요? 나 이제 다모 아니야. 그만뒀어. 왜요? 안방 비워서 나보고 들어앉으라고 하시던데? 그만 그게 내 자리인데? 거짓말이지? 거짓말 같지? 나도 그래. 헌데 사람 마음 넘어가는 게 한순간이더라. 알지? 내연 관계였던 사월과 권원중의 관계에 틈을 만들어 폭로를 유도했던 것이다. 시키는 대로 거짓말해주면 저 첩삼아준다 하셨거든요. 속이 많이 상했겠구나. 그럼 너 첩삼아준다고 권원중이가 부인을 죽인 것이냐? 아, 그럴 뿐은 아니고요. 그놈의 노름 때문이죠. 안 됩니다. 사실이라면 저 죽이고 싶지요. 아니, 비켜! 못 가십니다. 어디 서방의 앞길을 막아. 와, 이거 놓으라고! 아니! 놓으라고! 이놈이야, 편들이가! 사건 당일, 김정희는 노름하러 가는 권원중을 말리다가 심각한 폭행을 당했다. 왜? 돌아가셨나 봐요. 권원중은 결국 김정희를 사망에 이르게 했는데 거짓말이지? 거짓말. 작정하고 죽이신 거 아니잖아요. 나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나 일부러 그런 거 아니라고. 엄마! 살인자 한 사람의 죄를 감추기 위해 모두가 범죄자가 됐다. 이 일을 어쩌면 좋겠습니까? 형수님,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누굽니까? 입만 잘 맞추면 태산도 옮길 수 있습니다. 이윤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가족끼리는 그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권재환의 지휘하에 일가가 입을 맞춰 권원중의 범행을 은폐하기로 한 것이다. 그렇게 살인사건은 자살사건으로 둔갑했다.